타임즈. 네, 포스트 모던 스트라토캐스터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그 줄을 좀 잘못 썼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애초에 아이의 궤가 다르고 결이 다른 기타여가지고 네. 사실 영향은 좀 미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네. 얘만 봐도 볼 게 많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팬더의 커스텀 샵들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네. 가지고 있는 기타예요. 이름부터 벌써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네. 기타 스펙도 아주 포스트 모던합니다. 스펙과 기능들이 저희가 2020년에 스쿼드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포스트 모던 2019 커스텀샵 포스트 모던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렐릭 시리얼 넘버 2179 모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보면은 이미 여기서부터도 특이한 스펙들이 나옵니다. 픽업이 일단 가장 특이한데 그때 당시에는 넥 쪽에 핸드와운드 69 싱글 코일 스트랩 미들에 핸드와운드 FAT 50s 리버스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스트랩 픽업 그리고 브릿지에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섞어놓은 것들 요새 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섞어놨는데 이번에는 더 강렬하게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이외에 뭐 블렌드 이런 것들은 기능을 안 넣어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컬러는 페이디드 에이지드 블루 아이스 메탈릭으로 굉장히 강렬했고 근데 이번에는 블랙으로 나와서 픽가드까지 블랙으로 해놔서 그거보다는 좀 더 덜 모던해 보이기는 모델. 하는데 기능으로 보면 좀 더 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브릿지 픽업에 이게 전부 다 듀얼 마그네틱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싱글처럼 보이지만 험버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듀얼 마그네틱 스트랩 픽업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브릿지의 듀얼 마그넷 2 그리고 미들의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듀얼 마그넷 2 그리고 네 개도 역시 듀얼 마그넷 2 이렇게 다 듀얼 마그넷 세트로만 이번에 붙여놨는데 넥 픽업을 블렌드할 수 있어서 1단에서는 브릿지잖아요. 브릿지인데 넥을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에는 브릿지 앤 미들인데 넥을 얹을 수 있으니까 3개 픽업을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3단에서부터는 이제 넥 블렌드가 안 먹습니다. 미들, 네. 4단은 넥 앤 미들, 5단은 넥 네.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시는 거에다가 1단, 2단에다가는 넥을 블렌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9점, 9점 나왔어요. 커스텀샵식 짬뽕, 네. 순창스 브리스킷, 미국식 재료 한국식 맛 텍사스 브리스킷 아니고 아. 순창스 브리스킷 네, 이런 느낌 좋네요. 좋아요.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771만 3천원이고요 시리얼 넘버 XN14733입니다 Made in USA 전장은 98.5cm 무게는 3.27kg고요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80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락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리프트손 사용이 되어 있어요. 리프트손 이상하게 생겼죠? 네, 플레이트가 약간 한쪽이 이렇게 기울게 모던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프트손 넥에 1999 D쉐입 넥이고요.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 그리고 헤드는 빈티지 스타일.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42mm 너비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10 게이지고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역시 혼합 공률이에요. 9.5인치에서 네, 12인치로 갑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5.5인치고요. 네. 프렛은 21 네로우 톨 프렛 6105 프렛입니다. 근데 픽업을 보시면은 픽업은 아까 이제 미리 말씀드렸던 듀얼 마그넷이 들어가 있는데 이 듀얼 마그넷 픽업이 그 뭐 험버커 같은 개념이 아니고 싱글 코일인데 이제 알리코 5랑 알리코 2를 섞은 거예요. 네. 이게 베이스 사이드가 알리코 5 마그넷 그리고 네 절반이 네. 네 그리고 트래블 사이드가 알리코 2 마그넷입니다. 오. 그래서 이 마그넷 타입이 잘 섞여서 밸런스를 잡아내서 어떤 그 톤의 뭐 서스테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클래러티 이런 네. 뭐 명료함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고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그런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컨셉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네. 돼요. 알리코 5로 하나로 다 한 게 아니고 이걸 네. 섞어서 그 톤의 어떤 다른 픽업들과의 네. 자기만의 정체성을 차별, 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듀얼은 알리코 2, 5 섞인 버전이에요. 네. 네, 컨트롤은 아까 설명드렸죠. 넥 섞이는 거. 네, 그리고 여기, 브릿지는 여기. 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입니다. 사운드 팬더에 연결했고요. 선명도가 향상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기분 또 얘기를 듣고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금장은 서스틴이 길다. 아, 그런 느낌.
근데 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그냥 빈티지 사운드에서 네. 조금 더 정리정돈 된 느낌 네. 정도? 그래갖고 극단적인 사운드를 없애갖고 네네네. 좀 대중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런 거 같네요. 연령대를 늘렸어요. 그 팬더 빈티지라는 세계관이 예. 이 기타를 오랫동안 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약간 진입장벽이 느껴지잖아요. 이거 왜 이게 좋다 그러지? 근데 그 진입장벽을 이렇게 낮춰놓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난이도가 빈티지 그 커스텀샵의 난이도가 여기야. 예. 그러면 원래는 진입장벽이 여기서 툭 떨어져갖고 여기서 일로 못 들어오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걸 자체를 낮춘 게 아니고 끝을 이렇게 깠어. 그래서 진입은 쉬운데 가다 보면 결국 여기야. 예, 예,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진입을 편하게 하게. 예. 하프톤을 들어보면 하프톤도 되게 부드럽네요. 그 쨍아쨍한 소리가 별로 안 나요. 하프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해요. 하프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싫어할 수 있어요. 예. 아, 그래도 무난해요. 정리는 진짜 잘 해놨네요. 예, 톤 좋고요. 장벽 많이 낮췄네요. 이게 좋습니다. 램프가 길어요. 램프가 길어요. 근데 오야 이게 갈만하다고 가다 보면은 또 빈티지에 네. 와 있어. 네,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리고 줄간 줄간에 6번 줄서부터 1번 간의 그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빈티지 샵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매콤 쌉싸름한 네. 그 매력이 있다고 했을 때 첫 입을 먹자마자 그 느낌이 오는 게 아니고 네. 되게 부드러운데 하고 나중에 슥 올라오는 느낌. 네. 뒷맛이 매콤하네. 네. 여기다 프론트를 섞어볼게요. 네. 이건 섞을만 하네요. 네. 2단에서 지금 이제 세 개가 다 들어가는 네. 거죠. 두 개만 쓴 거고요. 세 개다. 그렇습니다. 김가루랑 깨소금이랑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 여러분 네. 7단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마샬로 바꿔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밸런스 참 좋네요, 진짜. 굿, 굿. 이게 진짜 리허설이? 브랜딩 이거 2단에다 놓고 세 개 다 열어놓은 것도 매력적이네요. 네, 이 사운드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하프톤인 듯 하프톤이 아닌 듯 네. 쿼터톤? 네, 쿼터톤? 네, 뭐 이런 느낌? 톤? 네. 예, 자, 듀얼리스트고요.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세 개 다 연 상태에서 레드락스. 하프톤인 듯 아니네요. 네, 좋습니다. 결국엔 아니었네요. 포스트 모던. 네. 아는 듯 모르는 소리. 네. 모르는 듯 아는 소리. 야, 이거 세 개 다 켜볼게. 네. 네, 나쁘지 않아요. 어,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네요. 네. 네, 마샬. 그 우리가 그 타성에 젖어 있어서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세 개를 다 열어놓고 마샬로 젖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절대로 나쁜 소리 아닙니다. 네, 그럼 바로 반주 붙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테슬라 경운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확 와닿네요. 네. 네, 테슬라에서 만들 것 같진 않았는데 테슬라에서 만든 경운기. 야, 이 좋네요. 정말 어떤 빈티지함과 모던함이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군요. 그 집에서 이제 충전하는 거죠. 예. 경운기. 아, 좋네요. 기름 안 넣. 이거 딸딸딸딸딸 이거 안 해도 돼. 경운기가 우 이렇게 가는 거. 와, 야, 이 충격적이네요. 옛날 그 자기 부상식 증기 열차도 있었어. 아 맞아 맞아. 자기 부상식 증기 기관차. 그것도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아 좋네요. 테슬라 경운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아는 듯 모르는 기타, 모르는 듯 아는 기타. 그래서 아모기 모아기. 네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사모아인. 네 그런 느낌이죠. 사모아인 느낌. 아모기 모아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오, 꽤 잘 나왔네요. 네. 네,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8, 디자인 15, 총점은 78점. 이 웃긴 게 항목이 다 다른데 총점이 나왔어요. 네, 평균 78점이고 여기 이제 특징적인 부분 보면은 다른 컷샵들에 비해서 사운드 점수는 조금 내려갔는데 편의성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듦새와 기능과 범용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17, 18이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 달아놨는데 이게 꽤 쓸만하네요. 네. 스트레시 사실 별일 없으면 그냥 16이거든요. 예. 텔레가 15. 15.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이거는 뭐 연주 그 감이 너무 좋아, 범용성이 좋아 이런 뭐 17, 18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둘 다 유저빌리티를 아주 잘 받아 갔습니다. 만듦새는 참 좋아요. 네, 좋습니다. 뭐 잘해. 이게 뭐 지난 시간에 랜도 뒤에 뭐 후폭풍 거의 안 맞은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아예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네, 원래 78이면 뭐 완벽한 기타죠. 뭐. 좋습니다. 이거 뭐 테슬라 경운기 이거 뭐 가는 길이 다르죠. 뭐 이거는. 가는 길이 다르죠. 네. 그 뭐 어떤 도심 주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농로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달라서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1년도 6일 스트라토캐스터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3톤 썬버스트. 저거네. 네, 드디어 3시간 만에 까만 게 아닌 거. 그렇죠. 네, 또 끄트머리는 까만네요. 까만 거. 아, 그렇습니다. 텔레는 뭐야 또? 저 텔레 슬쩍 껴도 슬쩍 혼자만 확 튀네. 네. 저 텔레는 에이지드 타이티안 코랄입니다. 타이티안 코랄. 블랙 사이에 코랄 하나 딱 껴있네. 오늘 진짜 야 강렬합니다. 좋아요. 다음 시간에 3톤 썬버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